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대금 사랑하시는 김석권님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금 하시는 일도 좀 바쁘실 텐데 대금을 꾸준히 사랑해 오신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 우리 김석권님께서는 대금하고 처음 만나게 된 때가 언제셨어요? 우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하시는 일이 개인 사업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그맣게 그 물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물류업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처음에 대금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꼭 대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뭔가 좀 여가 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해서 누가 드럼을 네. 권하더라고요. 네. 그 운동도 많이 되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봤는데 어디 배울 때는 배우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드럼도 크죠. 예,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좀 적당한 게 없을까 했더니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런 국악기가 내면에 잔잔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금을 접하게 됐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대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 수원에서 찾기 시작했던 예, 건가요? 예, 수원에서 수원에서 근데 대금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좀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찾아봐서 그런데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검색을 며칠 해보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또 전화해보고 하니까 어느 한 분이 그 법원 사거리에 있는 그 무슨 국악사에 거기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선생님인데 이제 애기 엄마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드리겠다 네. 해가지고 거기서 네. 시작을 했죠. 이렇게 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네, 대금 처음 잡아본 겁니다. 처음, 네. 대금을 참 잡았고 이제 여선생님 네. 지도를 그렇지, 받고 그렇지, 그렇지. 시작을 하셨는데 예, 예. 아, 그 대금 몸살을 좀 안 나셨어요 처음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요. 손가락 구멍이 막기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목도 아프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그 부분이 알려길래 대금 손가락 늘리라고 그래서 대금 끼고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예, 예. 아, 개인 사업 하시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예, 이제 마침내 개인 교수로 대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힘드신 기간 아마 이제 기초부터 다지셨을 텐데 예. 그 개인 교수 기간은 어떠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예. 근데 사실 그 처음에 한다는 게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좀 그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때 그 원장인류 그 산주를 예. 처음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정관 따라간다는 게 일주일에 소화를 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몇 번 좀 하니까 조금 흉내는 내겠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한 1년 반 이렇게 지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예. 이제 그만 이제 레슨을 그만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계속 혼자 연습을 하다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일단은 개인 교수 받으면서 약간 지치셨구만요. 산조에서 저도 모르게 좀 디프레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 예. 왜냐하면 그거를 좀 뭐 좀 흥도 끌어내고 네, 네. 뭔가 내가 거기에 좀 심취할 수 있는 네.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잘 안 돼요. 초보자가 처음에는 아. 그게요. 네. 그래요. 예. 예, 조금 옆에서 뵙기에는 아주 건장하시고 호남하시고 대금 이 정도는 내가 하고 한번 덤볐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그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동호회에서는 선후배도 있고 예. 또 나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예, 그런 상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끌어주는 분도 있고 예.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아마 선생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에 강행군을 좀 하셨던 면서 예, 그때 그렇습니다. 좀 지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하는데 아.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어떤 사람 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의 그 예. 음악을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충고 조언을 많이 접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그게 큰 좋은 점 같습니다. 그래요. 예. 대금 개인 강습을 쉬면서 예. 그래도 그동안에 배웠던 대금이 아깝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깝죠.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연습을 예, 하고 집에서는 조금 또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연습할 때 저는 집에서 이제
베란다 문 잠그고 옆에 어. 화장실 문 닫고 안방 네. 문 닫고 그러고 이제 시작하죠. 보통 하면 한 2시간씩 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가족분들은 그 반응이 만만치 않았을걸요. 일단 좀 많이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방에 차지하면은 네. 다 나가고 다른 방으로 가고요. 그랬습니다. 집을 이제 점거하셨군요. 예, 점거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혹시 주변에서 좀 다른 말은 들리진 않던가요? 저는 이상하게 그 주변에서 좋아했어요. 뭔가 아. 좀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예. 집에서 연습하시던 그 기간이 한 또 몇 년 흘러가셨어요? 한 2, 3년 한 것 같아요. 혼자요. 2, 3년을 집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예. 아 근데 그게 혼자 하게 되면 습관도 붙고 또 누가 교정도 해줘야 되고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말이죠. 예. 이게 지금 그 산조만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대중가요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제가 또 그 산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대금을 네. 정악을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일반 대중가요도 좀 접하기가 쉬웠을 텐데 어떤 데 음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공이 떨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네. 어떤 곡은 잘 되기도 하고 네. 대부분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지도받을 그렇죠. 만한데 공부할 만한 데가 없을까 막 굉장히 고민 많이 했죠 그때. 예예. 예. 만약에 거기서 중단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 돌아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끊임없이 이제 대금을 놓지는 않고 예. 아 2, 3년 집에서 하다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래서 찾았던 게 어떻게 찾았어요 이제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카페 여민나 카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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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원 수지 쪽에 그 대금 동호회가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아. 카페에 그래서 전화를 무조건 한번 했습니다. 네, 네. 했더니 이제 그 당시 청소리 어미섭 네, 선생님이 네, 네.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좀 참여해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네. 또 한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가입하게 됐죠. 아 그러면 수원에서 이제 용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배우게 예, 예. 됐군요. 예. 아이고 대금 찾아서 우리 사업하시면서 이 대금 찾아 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석곤님께서 여기서 잠깐 그동안에 즐겨 불었던 대금 예, 예. 한 곡 좀 잠깐 들려주시죠. 어떤 대목 전해주시겠어요? 요즘 배운 그 3% 가는 길 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전에 영화 음악이었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김석권님의 사포 가는 길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수원에 대금 사랑하시는 김석권님의 산포 가는 길. 참 이거 오래됐습니다 이 노래요. 그 참 추억의 곡을 여기서 들어봤습니다. 산포 가는 길에 대한 뭐 나름의 그런 그 생각이 좀 있으시는가요? 어때요? 그저 그 분위기가 좋아서 불러봤습니다. 예전에 영화 생각도 나죠. 예. 아, 청소리 분들을 만난 뒤로 예. 수원에서 용인을 오가면서 배우게 된 이제 대금 동아리를 찾게 됐는데요. 아주 그 용인에서는 소문났더라고요. 선생님도 대단한 예. 선생님 모시고 예. 예, 거기 가서 단체로 또 대금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배우게 되니까는 뭐가 달라지던가요? 일단 말이죠. 듣는 것도 큰 공부입니다. 예. 다른 분 듣는 것도 예.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또 자꾸 이제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거기에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요. 예. 혹시 집에서 그동안에 한 2, 3년 자기가 연습했던 게 조금 안 좋은 습관이 붙었거나 그런 거 있었죠. 느꼈던가요? 많이 지적받고 많이 고치고 네. 그랬습니다. 아... 저는 그게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저 혼자 도취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독공 한다는 게 그게 네. 위험한 네.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고착이 돼버리면은 네.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청소를 좀 일찍 만나가지고 다행이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요. 어쩌면 자기 공부거든요, 이게. 아,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주 뭐 저 혼자 너무 이기적인가? 아. 만족스럽게 아. 자기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럼요. 네. 우선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우선 그렇죠. 나도 즐겁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웃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더 복이죠. 아 근데 이제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저기 김석구님은 내 연주에 내가 조금 만족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가요? 한 10% 20%? 아직 멀었죠. 그럼 나머지 70, 80%는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는데요. 아, 근데 그걸 이제 관점에 따라 사는데요. 아.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냐? 내가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지. 해석을 그렇게 네. 멋있게 그렇죠. 해주시니까 아 그래도 한 20% 정도 짜게 주셨군요. 한 20% 정도는 내 소리에 내 대금 소리에 조금은 그보다 좀 넘겠죠. 예 그냥. 요즘은 어때요? 산조를 벗어나서 조금 대중적인 그런 곡도 연주하고 그럴 여유 생겼나요? 예 지금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자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면은 또 이게 좀 좋아 보이고 또 저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꾸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배울 수 있으면은 큰 매력이 없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정열을 그럼 그래서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도전할 만한 예. 정말 보람이 있다는 거 예. 그런 걸 조금씩 느껴가면서 아, 그렇게 같이 악기하고 동행한다는 게 그게 멋있는 일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김석권님 지난해에는 어떻게 그 청소리에 예, 그쪽에 연주 무대에 올라가 보셨는지요? 예, 작년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어떤 곡 하셨어요 작년에는? 근데 산주 그 합주를 했는데요. 예. 저는 그때가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나도 모르게 땀이 나던데요. 진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아, 근데 그 여러분하고 같이 올라가 앉아 있는데도 좀 예, 떨리던가요? 예, 굉장히 긴장이 되던데요. 하... 예. 그래서 혹시 실수했는지는 생각이 어떠세요?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멍하니 이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거의 무아지경에서 예, 예. 한 연주니까 예, 예. 그게 진짜일 겁니다만. 나중에 그 영상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연주 정기 발표에 청소리에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는 잘 안 부른 데도 있고 다른 분들이 다 커버 해줘가지고요. 네. 올해는 그 정기 발표에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할 겁니다. 네. 한국 독주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욕심을 한번 내보려고요. 아 올해 김석권님이 독주 도전 연주, 한번 하실 거예요? 예, 연주할 때. 아, 할 때. 예. 예. 좀 담력도 좀 키우고 좀 해봐야 되겠던데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곡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이니까 예, 예. 예, 미리 김 빼지 말자. 그럼 지금 넘어가자는 예, 그런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아 올해 정말 우리 김석권님 그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예.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또 독주로도 한번 빛나게 예, 연주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그런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원에서 대금 사랑하시는 김석권님. 대근과 함께 더 멋지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